지어나이까. 수양 대군 납시오. 이런 비행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코트야, 고왕상 납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죠? 코트야, 수육대군 폼 미쳤다. 예. 아, 목이 너무 아파요. 예. 아, 술 먹어서 그런가? 아, 목이 너무 안 좋네. 이거 계속 부었죠, 그죠? 예. 아, 몸이 좀 안 좋긴 한가 봐. 한가 봐.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일단 코트야. 저는 아, 어제 일 얘기하지 마세요. 야랄프야 싹 다 쳐내 내 팬 아니야. 아니야. 저 그 어제 그거를 언급을 하는 게 사실 아무렇진 않거든요. 기억도 다 나고 흑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아픔을 조롱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지한 얘기하면서 온 건데 찐따 새끼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클립도 다 지웠어요. 그럴 거면 알고만 계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롱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전에도 그냥 놔뒀더니 이제 막 이게 막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 적어도 내가 진짜 진심으로 눈물 쏟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재생성 안 되게 그 부분 잘라가지고 그 풀 영상에 아, 저 뭐야 다시 보기 해놨어요.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뭔 소리야, 뭔 얘기야, 개새끼들 지들끼리 뭐 있었나 이러겠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 바이크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기 때문이죠. 아, 반갑습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 파워레프트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머리 잘라야겠다. 오늘은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리를 잘라야겠어. 예. 아, 진짜 머리가 지금 너무 길어갖고 이제 지저분한 수준까지 가버렸네. 사랑한다 인간 윤태훈. 아, 우리 삶의 연속성이 500개를 헤헤헤헤.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사합니다. 삶의 연속성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만 나 커피 좀 줘. 그리고 그만 얘기하라는데 자꾸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혼자서 막 아, 어제 너무 슬펐어. 어째서 막 이 지랄하는 거 좀 역겹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또 이발비. 이발비란 말이 좀 웃기다. 이발비. 또여이님 개웃기시네. 이발비. 또여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K가 왜 나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나이스가 200개를. 고맙습니다. 나이스 위 화살표 아래 화살표님 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그나저나 진짜 요즘 너무 예. 뭔 일름 보? 뭔 소리야? 그게? 뭘 일렀어? 누가? 뭐를? 이건데 가는 거예요. 어? 뭔 소린? 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응, 알았어. 넘어가자.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고. 아, 아 K 얘기가 이간질. K가 왜? K가 뭐 사회 부적응자가 뭔 말이야? 넘어가 이간질.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알았어, 알았어. 아, 24시랑 이런 것도 좀 말씀도 좀 드릴 겸,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자, 약간 팬채팅 안 할게요. 예, 팬채팅 안 하겠습니다. 난 뭔 소린가 했네. 아무튼 그렇고, 일단은 예, 24시간 방송은 좀 더 미룰게요. 죄송해요. 예, 24시간 방송은 좀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예,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요. 면역력 관련 이슈로 24시간 방송 조금 넘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짜야 돼요. 예, 게스트도 구해야 되고. 아니 그나저나 우리 그 행실장, 예, 행운이가 안 그래도 그 여자 BJ분 두 분을 섭외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풍으로 좀 살살살살 달래면서 이렇게 했고, 호감작을 좀 했고, 한 분은 진짜로 뭐 내 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 여자 BJ분께서. 뭐 그렇게 됐고요. 그니까, 24시간 근데 너무 루즈하고 다 볼 수도 없고 끝나면 자동 휴방 적립이라 하자도 있음.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제가 휴방 방송.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나를 지금 그 내 방송을 너무 편협하게 봤어, 당신은. 왜냐, 내가 휴방 방송을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는 의미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별풍선 2만 개를 받았다. 이번에도, 저번에도 1박 2일 갔을 때도 2만 개 넘게 받았었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제. 물론 내 방송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오늘 목소리 개 같네. 아, 아름다운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네. 아무튼 그래서 그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또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또 그랬던 거고. 사실은 이런 그 휴방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왜 그런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방송 포맷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방송 포맷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유사 블랙박스 방송 아니냐, 뭐 CCTV 아니냐 뭐 이러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재미를 주고자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일주일에 5일 동안을 실내에서 방송을 해요.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또 이제 내가 할 줄 아는 그런 콘텐츠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고 나서 방송을 보통 이제 8시간, 뭐 적게는 8시간, 뭐 길게는 막 9시간, 10시간까지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뭔가 또 이제 취미로 돌리는 거죠.
예. 돌렸다가 다시 집에 와서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방송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정말 몇 안 되는 찐팬들이랑 소통하고 뭐 내적 친밀감도 좀 쌓고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규 방송 때 한다는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뭐 그걸 막을 그게 없어요. 그 정규 방송 때 내가 그런 걸로 때우고 나서 정규 방송을 거르거나 할 걸 해놓 할 걸 안 하면서 뭔가 그쪽에 빠지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그런 명분이 있겠지만 제가 애초에 지금 그런 명분을 안 드리고 있어요. 예, 저를 조금 혹사시키면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쳐내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생각. 예. 애초에 저는 제 방송에 이렇게 개입하는 생각도 싫어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나랑 너무 안 맞으면은 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예.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사사건건 방송에 간섭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그러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를 잘 되게 하는 거는 사실 풍선이야. 사실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거는 그런 팬심의 이제 그런 뭔가 나에 대한 담례야. 그런 것도 없이 말로만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침에 집에 들어와갖고 엄청 예 힘들었어요. 오늘 아줌마를 불렀어. 아줌마 3시간 불러서 바닥이랑 쓸고 닦고 다 하고 그동안 쌓아놨던 배달음식 뭐 그런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일주일에 아줌마를 두 번 부른 거나 다름없죠. 예.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잠을 좀 청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저 아줌마 저녁에 오셨어갖고 딱 잠 들라고 할 때 딱 오시더라고. 아줌마가 와 계실 때는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좀 거의 못 자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은 바이크를 안 탈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말씀드려야 되냐? 아, 24시 방송, 24시 방송이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행실장이 지금 섭외해준 역캠들이랑 일단 면도 트고 1대1 방송 여기서 실내에서 한번 해봐야겠죠? 예, 그때는 두 분 다 오셔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고 나은 다음에 이제 좀 나중에 24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송이 너무 솔방 위주였는데 좀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생기면은 나중에 예, 꼭 굳이 1대1 합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주말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쉴 거예요. 왜냐면은 토요일 성지합창단 끝나고 그날자 방송 다 하고 애들이 새벽 6시까지 청라 롯데캐슬 앞으로 다 모이기로 했어요. 저희 바이크 단톡방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방송으로 안 할 것 같아요. 방송을 안 하고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올릴 그럴 생각을 하고 있고 박투어를 떠날 거예요. 태안으로.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오면은 이제 일요일자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월 이렇게 쉬고 할 거라서 아마 이번 주는 일정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안 키고 저 영상 촬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는 척을 한다고. 아니 얼마나 피해 의식이 존나 심하면은 씨발 팬들한테 일정 얘기하는 건데 잘 나가는 척 한다네. 미친 새끼들. 아, 이 부정의 산물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정 호르몬 새끼들. 미쳤네. 잘 나가는 척. 그래요. 예. 약간 그거네. 약간 학교에서 뭔가 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 왜 나대지? 쉬바야 니 좀 나 잘 나가나 개새끼야 잘 나가나 이렇게 하는 거 똑같네. 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뭐 일촌 안녕. 어제 뭔 일 일어났음? 이비가이. 아이스님은 100개 쌌으니까 한번 넘어가 드릴게요. 아니 100개를 아니 오빠 낙피뼈 줘 공돌이도 줘. 아 우리 코순이가 줄게요. 둘 다 네가 줄 수 있어 둘 다? 그럼 좀 크게 좀 말해라 랄프야 뒤에서. 네 들었습니다. 그렇지. 어떻습니까? 잘 들으십니까? 솔직히 짱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다 팬들이랑 공유하는 거 멋있어 보이는데 특히 콧박이들이 말 안 하고 효방하면 죽이려는 게 특히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콧이야 난 그냥 형이 너무 오히려 좋아. 힘내 형. 감사합니다. 코스님이 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트의 구해적 형님 12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어우 나 진짜 다시는 계획 없는 여행 안 해야지. 진짜 느낀다. 코트야. 정말 오늘 돼요. 너무 힘들었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먹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오방 나피뷰 줘. 곰돌이도 줘. 안 들어요. 별개는 조금 해봐죠. 아 배고픈데. 가볍게 뭐 좀 먹을 씹어 돌릴 거 없나? 그 소금뱅 있어요. 소금뱅. 소금뱅 가온나. 소금뱅이랑 메들뱅 있어. 소금빵이랑 오렌지 좀 까온나. 아 그리고. 저건 천이랑일까요? 오렌지랑.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코병원 나온 장면을 제외하고서는 다시 보기로 올려놨으니까. 한나무님 들어도 되죠? 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만해라 얘들아. 아. 그만해. 어 이거 마늘빵이잖아. 나 마늘빵 안 먹어. 마늘빵 질겨. 난 소금빵 먹어야지. 아 강퇴하겠다. 내가 딱 3명 강퇴할게.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옛날에도 학창시절 때 잔소리하는 선생님보다 그냥 가자마자 그냥 귀퉁뱅이 후려갈기는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어. 그 선생님은 눈빛으로만 제압을 하잖아. 나도 한문 선생님이 되겠어 지금부터. 아 오늘 복장을 약간 그 저 뭐냐 재래 한복 이런 걸 입었어야 되는데. 아 계량 한복.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미친 새끼들이. 아무튼 하여간 내 직구죠.
마지막 기회야.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난 블랙 할 거야.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소금 빵 사는데 소금맹이 왜 하나도 없냐? 맞아? 버터 향은 부드럽긴 하다. 소금은 빵에 소금이 없네. 행복의 단속 국룰 아니냐? 인정. 아 원래 여기 위에 올린 소금은 데코용이라고요? 어 아닌데? 여기 있는 왕소금 하나씩 입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짭짤한 게 느껴져야지 아 이것이 소금빵이구나 하는데 아 안에는 진짜 맛있네요 소금빵 특유의 이 담백함 바다야 이게 좋아 나는 아유 집에 있는 굵은 소금 갖다가 뿌려먹는 건 미친 짓이지 그런 건 안 해요 코트야 아쉬운 대로 손가락 한 번 빨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가면서 일요일 날 내가 합방했었고 월요일 날 뭐 했지 나? 월요일 날 쉬었구나.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방송 하고 수요일 날 저기 했으니까. 어 맞네 맞네. 아 그리고 배터리 사망했는데 배터리 샀어요 샤오미가 벌써 5세대까지 나왔던데 이제는 초고속 충전이 되나봐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최악의 세대?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샤오미는 진화하고 있어 샤오미가 전자기기 쪽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그거야 응? 아 TV 사야 되는데 300만원짜리 TV 아, 이건 300만, 아, 500만 원짜리구나. 샤오미 100인치 TV. 너도 초고속 임신해서 낙태하지 않았냐? 아이고 코트 네 얘기 아니야. 찔리게 좀. 뭔 개소리야. 아, 오늘 조현병 걸린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뭐라는 거냐 아까 또 씨발 뭐 K 얘기부터 미친 새끼들 아니야? 들어와가지고 씨발 내가 또 뭘 무슨 또 임신을 시켰다 그러네 오빠랑 밥 한 끼 하고 싶은데 몇 개 쏘면 가능한가요? 아! 저랑요? 밥을 한 끼요? 아 이거 전대각인데 랄프야 예? 너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웠다가 오니 아니 이거 소리 나니까 저기서 까고 온 거 아니에요 아 네 방에서? 예 아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멋진 아이 맞지? 응. 다시는 근데 오늘 일주일에 센터인 수요일 이하 사람이 미쳐가는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다? 존나 음흉하네 여자를 임신시키다니 난 한 번도 임신시켜본 적이 없는데 여자를 진짜야 이건 아이고 용안을 뵙겠습니다 아 우리 우탱이가 아이고 우리 우탱이가 응? 500개를 아 우탱이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내가
사실 우탱이 풍선을 받으려고 킨 건 아니었지만 항상 이 바이크 방송 할 때마다 이렇게 진짜 큰 힘 돼주고 해서 너무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정말로 이번 달에 기여도가 상당히 커. 우탱이가 너무 고맙고 진짜로 형 나 구독 줘. 공돌이 줘. 어 라이프 네가 언급을 해야지 이럴 때는. 네 되겠습니다. 신실대용님 드리겠습니다. 신실대용님 구독번호는 없고요. 제가 만고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지? 예? 그 뭐야 그 코순이 전대 하기로 했어요. 아 예. 우리 코순이님 아 진짜 진심이에요? 왜 근데 어디 사세요? 어디 사십니까? 코트야 전대부터 해봐. 혹시 몰라? 덜렁 할지. 어디 사는지 알고 싶네. 위치가 중요하죠. 총라 쪽으로 가면 가능하냐는데요? 어 근데 용기가 상당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광장 속에서 밥 한 끼 하자는 여자의 한마디. 서울이래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총알 온대요. 몇 살이세요? 코수님 몇 살이에요? 서른? 오, 홀리쉣. 형 나 구독 줘. 사실 때문에 고맙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실실대웅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언제 오실래요? 아 사적으로. 준이네야 너 이쁘냐? 오빠 나 빅뷰 곰돌이 줘. 사적으로요? 아 사적으로 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제 방송에 좀 도움이 돼야 돼요. 예 사적으로는 안 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보는 게 좋지. 아 감사합니다. 코트야 우리 고생이 강미세나 방송인 강남치 아니면 못 먹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좋은 아이템 같아요. 호순이님 나를 보고 싶다는 여자가 찾아왔다. 방제 너무 좋잖아요.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방송할 최근에 이렇게 그 게스트 방송할 때 보면 알겠지만 결계를 쳐요. 여기다가 채팅 여기 그러니까 방송 화면이 있으면 여기 중앙에다가 결계를 친다고 이렇게 채팅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그 유퀴즈 온 더 블럭 같은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면 얼마나 오셔갖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드라이브 같이 하고 드라이브는 바이크를 태운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차 운전을 할게요. 제가 이번에 비 오는 날 바이크 타면서 내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예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거 어떨까요? 괜찮지 않아요? 이번엔 차로. 아 차는 물론 좀 얼마 전에 그 초딩이 얘기했던 코트야. 산타페지만. 아이디 읽어보니 김도원인데. 그래.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런 계기가 이제 사적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이제 진짜 방송적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내 앞으로 하는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방송이랑 내 이제 그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방송이랑 계속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 같은 것도 그거의 일환인 거지. 팽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 코순이님한테 부담을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아 솔직히 저도 남자로서 너무 좋죠 진짜 개좋죠. 솔직히 방송 안 할 때 이렇게 집에서 그냥 진짜 외롭게 있을 때 많은데 누가 나랑 밥 먹자고 하고 누가 나랑 나 보겠다고 와주면은 아 뭔가 남자로서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뭔가 여자에 빠지잖아요. 그럼 방송을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 아 내가 지금 김치국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이제 와서 인정한다면. 그래서 좀 뭔가 어, 방송이랑 보세요 진짜 칭찬맨 방송 같은 너무해. 그냥 시발놈이라고 한 거 보니까 정상이 아니구만. 아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발놈이라는데? 예, 시발놈이라고 나한테 욕하네. 시발놈이 맞죠? 자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하시고 나 담배 좀 가온나. 아 오렌지가 너무 좋네. 오렌지 한 통 더 있지 않냐? 그거 한라봉인데 봤어요. 오케이. 한라봉인데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오래 있어가지고 잘했구만. 이 마늘빵은 안 드십니까? 바로 제가 먹어. 나 안 먹어 안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요 다 먹어 다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됐어. 열받게 하지 마라. 안 씻고 안 걸고 패야죠. 아 근데 진짜 술을 안 먹어야겠네요. 목이 병신됐어 진짜로. 그런 거 치워요. 아 우리 파워레프트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그 여자 라이더 분이랑 접선을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저번에 평택에 있는 바리 카페 갔을 때 선글라스 쓰시고 그 금발이셨던 단발머리 여성 라이더 분도
우리 방송 다시 보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 인스타 아이디 남겨주시면서 나중에 한번 바이크 같이 타자고. 이게 웬 횡재고 이게 웬 떡이냐. 아니 떡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아무튼 내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 라이더들이랑 뭔가 그런 좀 접점이 있으려면은 이제 세아게이도 제주도 갔고 이제 더 이상 내 바이크 버디가 남아있질 않아. 나랑 바이크 버디가 되려면은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나도 이제 5일 동안 집에서 빡세게 일하다가 이틀 이제 쉴 때 타잖아. 근데 그게 이제 평일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이런 바이크 버디가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열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세나로 들려오는 목소리도 형님 좌회전이요 우회전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네 개좋아. 아우 트름이 고맙다. 그래서 뭔가 여자 목소리 들리고 그럼 좋잖아. 그래서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가지고. 그치 이 뭔가 이 바이크판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좀 요즘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MZ하게 살라 그러는데 아 전 좀 예. 코트야 열아 못 참지. 엠제트 아니어도 인스타는 제발 좀 하자고. 근데 인스타를 하게 되면은 카페에다가 카페 활동을 좀 못할 것 같아. 나는 카페가 있잖아. DM으로 나체 사진 보낼 거라고? 너무 좋다. 좀 이쁜 사람들은 그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 이제 남의 그 전 세계에 있는 꽈추 사진들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미친 새끼들. 그냥 형식상 하는 말 아니냐고? 코트야. 형님 인스타 하면 블루 체크 10가능. 아, 블루 체크는 알지, 새끼야. 새끼야. 자, 아무튼 뭐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이번 주 성지합창단이 여자 노래인데 가능할까요? 살짝 벌써부터 지금 좀 겁이 나네요. 신혜영의 예, 그 노래를 하기로 했는데 예,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봐야지 근데 또 봐야죠. 뭐 그렇고 아 진짜 오늘은 정말 방송 끝나고 바로 미용실 가야겠다 진짜로. 청라에는 24시 미용실이 없냐. 강남은 있던데 수요가 없지. 누가 새벽에 머리 자르러 와. 오늘 올라온 영상이 하필 보뚱이 영상이네. 보뚱이랑 손절했는데 그럼 이제 보뚱이 또
한편 더 남았어요 아직. 한편 더 남았어? 예. 아 그건 이제 손절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 좋다 좋다. 시리즈물로 아주 좋다. 그렇게 돼야지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도 알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코트야 눈썹이 왜 그래요? 예? 예? 눈썹이 왜요? 눈썹이 왜요? 자 이제 바이크는 오지게 탔으니까 바이크 얘기 그만하시죠. 아 재민이가 재밌었다고? 인정. 쌉인정이고요. 눈썹 문신 언제 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야방으로 하러 다니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옷 사고 눈썹 문신하고 머리 자르는 거를 야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면 재밌겠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 뭐야 행실장이 알아봐준 역행분 두 분 제가 쪽지로만 확인했는데 이거 완전 행실장이 아주 잘했네. 어 베비도 추천드렸어요. 코트님이랑 꼭 합방해서 같이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싶네요. 아 100개 딱 쏘면서 했네. 좋구만. 코트야 777. 완전 신입이신데 이분은? 어 완전 신입이신데? 보니까 베비도 아니고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은데 너가 좀 읊어봐라 이분에 대한 정보를 말이야. 어떤 분이야? 노래 부르는 은비분 같아. 어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노래방송 위주로 방송하는 분이라고? 아 진짜? 호의적이었나? 난 그것이 궁금하다. 진짜 호의적이었어? 어 오늘 초대하라고? 지금? 지금? 에바야 지금 오라는 거는 진짜 미친 소리야. 어 아 진짜? 오케이 노래도 잘 부른다고? 너무 좋다. 코트야 얘야 못할 거 있노? 못할 건 없지. 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게 여러분들.
자자자자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행실장 이거 맞나 이런 걸 보네. 형 생각할까 오늘은 아닌 것 같네. 그래? 코트야 추진한 색이 누구야? 대시벌로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족같은 지면상 생각 안 하네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안 했는데요 저. 자 아무튼 예. 근데 너무 이제 그 여성분들 외모나 이런 걸로만 보면은 얼굴이 이쁘다고 막 재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얼굴이 재미의 절반이긴 해. 근데 이제 다른 부분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또 좋으면은 그지? 매력이라는 게 이제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래도 안 들어봤냐? 노래 안 들어봤어. 아니 노래야 뭐 노래 뭐 잘하시겠지. 부담스러우면은 뻑가 가면을 씌우라고? 그 고글을 씌우란 얘기야? 게스트 방송하러 왔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베트남 여자도 수락했었는데 서류 삭제했다고. 아 베트남 여자 BJ가 있어? 아 진짜로? 오히려 신선하다. 아무튼 그 뭔가 게스트 섭외에 있어서 아주 일조해주는 우리 행실장 너무 고생하고 있어. 너무 고맙다 진짜. 저 국제 결혼할까요? 방제 걸면 어그로 뒤질 듯. 근데 이제 베트남 여자 BJ분이랑 방송을 한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을 진짜 가는 거지. 가가지고 이렇게 가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면 좋겠다. 많은 맞아. 나도 동남아시아 중에 태국이 제일 이쁜 걸로 알고 있어. 태국 맞지? 태국 다음이 이제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러겠지? 태국이 제일 이쁘다더라. 아, 왜 좀 동남아 사람들이니까 약간 미적 기준을 하얀 걸로 잡는다고 하더라고. 피부가 하얗고 그런 거. 이목구비야 다 또렷하지 동남아 쪽은. 뉴지스 내 멤버가 베트남이라고? 아 진짜? 누가? 일본 사람은 아는데. 하니. 아 하니가 베트남이었어. 아 진짜? 난 몰랐어. 내가 헷갈렸나 보다.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 베트남 출신이야. 그래. 야무지다. 개쩌네. 본명이 팜응옥헌이야? 팜응옥헌? 구라 같은데? 팜응옥헌? 맞네. 진짜네. 팜 응옥헌이네. 발음이 좀 어렵긴 하다잉. 오컨이네. 오컨이.
자, 오늘은요. 오늘은 예, 컨텐츠 경매를 오슈 하고 나서 하죠. 예. 오랜만에 오슈 하고 나서 컨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것들 이제 토대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무서운 영상 추천해주라고? 얼마 전 우리 카페 올라온 게 제일 무섭더만. 애기 웃음소리 들려갖고 벽에서 애기가 이렇게 빼꼼 내밀고 있길래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나는 응 주작이야 응 뻔해 너무 뻔해 이랬는데 사실 살짝 섬뜩했거든 그 애기 웃음소리가. 줘봐봐 영상 링크. 아니야 그 깜놀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좀 소름이 돋을 뿐이야. 링크 드렸어요. 코트야 들지마 이 시발연아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무섭잖아. 응 귀신은 없어. 새벽에 보니까 살짝 섬뜩하게 했는데 귀신은 없어. 왜 항상 나 홀로 있을 때 나타날까? 왜 항상 밤에만 나타날까? 그걸 생각해봐. 아 그러면 이게 인간의 그 공포심이라는 심리 때문에 뭔가 헛거를 본 것을 자꾸 귀신이라고 여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코트야 우주 영상 보면 귀신 안 믿게 된. 맞아 구라야. 아 오늘은 좀 먹어야겠다. 용각산을. 아 가래가 많이 끄네. 아 근데 비가 너무 내리더라 진짜로. 지금 비 그쳤죠. 원래는 목요일 낮까지도 내리 연속 계속 내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비가 예, 그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벚꽃 뭐 다 이제 끝났지 뭐.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어떡하냐? 벚꽃이 이렇게 비 때문에 질 줄 몰랐을 텐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피고 그래가지고 축제 시기를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잡았는데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이제 있겠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취소를 못 한다고. 아, 그러겠네. 랄프는 잘 갔다 왔냐? 허탕 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너무 많았고 네. 짜증났어? 네. 사람 많을 거란 거 알고 있지 않았어? 저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상한 코트야 오히려 오히려 좋아 커플들 다 파토나라. 맞아 랄프도 갔다 왔대 이번에 여자친구랑 같이. 자 오늘 목이 진짜 안 좋다 여러분들. 존나 킁킁거릴 듯.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야 이 가래를
안 끌게 하려면 내가 지금 이 가래 농도를 내가 느끼고 있잖아. 얘가 지금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뒤에 이렇게 점액질 같이 이렇게 완전 딱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고 있어. 얘는 목을 절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어갖고 빼는 방법 말고는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용각산 먹으면 웬만하면 용각산 먹으면 이제 씻겨 내려가거든. 근데 목을 절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주 농도가 짙은 가래야 지금. 그거 조개 칼국수 먹으면 다 내려가. 왜 하필 조개 칼국수지? 아 이건 좀 빡센 가래다. 아 이렇게 이물감 있을 때 진짜 말하면은 완전 짜증나는데. 그래도 오늘 일단 오슈로 좀 아가리 예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가 컨경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해야죠. 예. 아 그리고 여름을 대비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지른 18만원짜리 예 그 코트야 따뜻한 음료 드시면 좀 편해지실텐데 아이템을 샀거든요. 요거 보고 여러분 이딴게 18만원이냐고 하면서 저한테 호구새끼라 그랬잖아요. 갖고 와봐 랄프야. 옷 입으러 나왔나요? 그 바지들 쌓아놓은데. 이게 여름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오늘 와서 입어봤는데 무겁네 생각보다. 내가 이걸 입어봤는데 코트야. 진짜 생여복이야? 여름의 성대 좀 봐봐. 여기 가위 갖고 왔고 이거 좀 잘라야겠다. 칼이나 이거 야무지지 않아? 여기 지금 보호대 들어가 있고 여기 보호대 들어가 있어. 여기도 보호대 들어가 있고 완전 좋지. 코트야 저거 일본에서 본 거 같은데. 거기 등도 들어가 있어. 어 조심하세요. 안쪽에서 이거 진짜 대박이야. 그러니까 겨울에 아까 겨울이래 여름에 약간 그런 소재 있잖아. 실크 같은 느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느낌 뭐라 해야 되냐 폴리스테르 시스로 라이더 시작합니다. 그런 긴팔을 입어주고 거기다가 이거를 딱 입어주면은 진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어 진짜 너무 좋다. 광고 아니야.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어 좋아. 옆모습 보여달라고? 옆모습 등에 이거 보호대 다 들어가 있어. 이걸 18만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니야. 야무지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되게 일상복 같은 것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일상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고 그 위에다가 후드티 약간 좀 큰 거 있잖아. 박시한 거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좋지. 자켓이나 일반 자켓이나. 여름 말고 다른 계절에 내가 이걸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존나 잘 샀어 저거. 거기다 내 몸뚱아리에 맞는 옷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한다고? 이게 왜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인데? 어, 내 안전을 위해서인데.
아. 오늘 토크만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크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아까 욕해서 미양 언젠가 꼭 한번 밥 먹어줘. 와. 오늘도 수고염. 코수님 진짜. 그러면 코순이님 마스크 끼고 보면 안 될까요? 방송 켜고 마스크 착용 가능? 아 너무 아쉬워서. 예. 네. 방송은 무조건 노노. 에바 세바야? 좀 잘해줄게 코스나.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남자짓 한 번만 하겠습니다. 코순이님 랄프야. 네. 코순이님 쪽지함에다가 내 핸드폰 번호 좀 보내드려. 예. 네. 네. 저한테 바로 카톡 주세요. 예. 폰 번호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예예예. 하남자짓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전화데이트가 아니고요. 사진 한 번만 보고 싶네요. 예.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 얼굴이. 예. 보냈습니다. 바로 사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근데 여러분 이건 막 이건 약속을 할게. 내가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그 만남은 안 할게. 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어. 아, 가래 뱉어야 돼. 가래는 맞아. 자꾸 삼키니까 얘네들이 나 아주 조수로 보는구만. 나올 때마다 뱉어야 돼. 그래도 용각산 먹었다고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이제 분열하고 있네.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예. 아 미안해요. 아 지금 식사 중이신 분이 골피야. 계시구나. 어디서 히드라 소리가 나냐? 아니 이 시간에 밥을 드세요? 예. 아니 나는 이 시간이 이제 완전 내 활동 시간이라서 그런 건데. 아 나처럼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밥을 먹는 거구만.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 카톡 보내셨나요? 코트야 아, 지금 식사하시는 분도 몸무게 세 자릿수인가요? 아니 몰라요. 예. 안 보내셨네요 카톡을. 쪽지함 확인 안 하셨네. 확인하신 건가 모르겠어. 쪽지함 확인할 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말씀을 아예 안 하시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진짜 궁금해서. 아 목 개갔네. 안되겠다 용각사 하나 더 먹어야겠다. 족갔네 오늘. 가래와의 싸움이다 오늘. 아 하도 방송에서 킁킁거리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저거 해놨는데. 밥 안 먹어주는데 사진 왜 보내요? 밥 먹을게요. 밥 먹을 테니까 사진 좀 보내주세요. 고순이님 한 번만요. 예.
하남자식 좀 할게요. 밑밥 완벽했다고? 아 그래? 아니 좀 뭔가 아 내가 옛날에 너무 그 좀 멜로 영화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 뭔가 서로 엇갈리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랜선에서 지랄하네. 그러니까 랜선에서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이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튼 간에 말이죠. 그건 그렇고요. 아 그래 그 류민이 일마 그 저기 나오네요. 그 딩고 뮤직 나왔다고 코트야. 올라왔더라고. 원더케이 성공한 거지. 바전 먹자. 예. 목에 기름칠 좀 하고 기침 그만하자. 아니야 육전이랑 파전 먹는다고 가래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 좀 시간 지나야 돼. 물도 좀 많이 먹고. 어 원더케이랑 여기 올라왔더라고. 카페에 그래가지고 올라온 걸 봤는데. 어 그 여자를 몰라. 예, 네, 이 리메이크 앨범 냈다 그러네요. 대단하구만. 대단하구만. 아니 근데 왜 아프리카 떠나면 다 잘 되노? 아 근데 뭐 딩고 채널 아니 원더케이 뭐 딩고 이런 채널인데 뭐 조회수 막 그렇게 막 확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네. 잘 나오는 것만 잘 나와요. 그렇죠. 아 그래? 네. 그 이 얘네들도 영상 막 마구잡이로 엄청 많이 올리나 보다. 원더케이는 그렇고 어... 딩고는 그래도 웬간한 거 다 잘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만. 딩고는 기본적으로 막 어 그래도 꾸준히 올리는구나. 조회수도 운이야. 엄마는 딱 유명한 노래는 조회수가 높아요. 유명한 것만. 예. 아 내가 나가면 이제. 내가 나가는 채널의 구독자 수가 줄겠지. 어. 예 미안합니다. 소리 잠깐 껐었어요. 어 카톡 왔어요. 카톡 왔습니다. 햄님 방송 중에 죄송한데 발이 관련으로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다죽방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될까요? 어 내가 허락했다 그래. 어 코트 형이 허락했다고. 너 근데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면은 최근에 우리 단톡방 내에서도 막 약간 흑화한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막 패드립 치고 그러거든? 어 그리고 약간 일베 말투 쓰는 애들도 있어. 어 나랑은 관련 없는 거라고 나는 별개라고 생각해줘.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고 나를 똑같은 사람 취급하면 안 돼. 알았지? 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야 그러면 보뚱이는 뭔데? 응? 보뚱이는 그 5.18 그거 하나 썼다고 그렇게 사람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보뚱이는 방송에 나오잖아. 걔는 방송에 나왔잖아. 어 너 방송에 안 나오는 상태에서 어 그런 뭔가 그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
뒤에서 일베 잠깐만 아 짜증나 씨발 말을 못하겠네. 그니까 뒤에서 일베짓을 하고 뒤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지. 나랑 상관없지. 여러분들 만약에 봐봐. 여러분들의 코디야. 지인이 있거나 보뚱이고 뚱땡이고 관심 없고 일베충은 나가 뒤지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뭐 친구 중에서 막 어? 뭐 야 기분 좋다 막 이러면서 어? 막 뭐 운지 막 거리고 막 약간 이런 애가 있어. 근데 그거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나쁜 행동이야. 하지 마렴. 이래? 아무도 못해 그런 말을. 약간 그렇게 실제로 한다는 거는 예전에 그 학폭 관련으로 이제 경찰 캠페인 CF 영상이랑 똑같아. 어. 친구야 안돼 때리지 말아줘 멈춰줘 막 이런 거 댄스 추면서 경찰들이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현실적으로 절대로 와닿지 않는 그런 행동. 근데 주변 사람이 이제 뭐 일베를 하거나 그런 안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치 체계에 맞춰서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니까 뭐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속으로 아 이 새끼 좀 질 안 좋은 새끼네 좀 거리 좀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각자 나름대로의 그 가치 체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맞지? 어 그러니까는 뭐 난 방송에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런 거는 아 나는 안 해 어 나 예전에 얘기했지만 난 지금 이제 내가 DC 인사이드 그 오프라인 활동 자체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말했잖아 바이크 갤러리 그 뭐 이제 좀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는 봤는데. 같은 사람처럼 보여 쌍수경례 이렇게 하는데 나보고 쌍수경례 하는데 이게 약간 일베 밈 같은 거 쌍수경례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아 저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 웃더라고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건데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는 마인드 약간 나는 좀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어 뭐 말인지 알지? 아 말도 막 뭐 잠수교라든지 뭐 이런데 다 같이 모임 막 쌍수경례하고 어 여기 개야 뭐 했노 뭐 했다 이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런 말도 쓰는데 그냥 그런 말도 쓴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현실에서 그래 어 그래. 현실에서 그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이제 취미가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즐기고 했던 거지만. 무튼 나는 안 해. 아무튼 그렇고 아 맞아 그 저 어,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어 봤어요. 봤는데 어 되게 솔직히 진짜 이쁘시네요. 코트야. 예. 네. 그만해 아무도 안 궁금했던 다죽방 이미지 나락으로 보내. 아 그래? 아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사전에 차단을 했어 뭐였냐면 이제 그 티셔츠를 맞추자 그렇게 해가지고 등에다가 이렇게 딱 로고처럼 해가지고 타지마 죽어 이렇게 해놓고 다 같이 좀 팀복 같은 걸 맞춰서 다니면은 깐지나거든 그냥 하지 말자 그랬어 이거를 입고 우리가 바이크 타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사고 나서 죽어 아니면은 도로에서 미친 짓을 해 내가 너네들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다 뒤집어 쓰기가 싫다 어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어 어 애초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유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아저씨들도 막 알차 타고 다니고 막 재밌다고 좋아하라 남자는 원래 좀 그래요 예 바이크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 막말로다가 네. 위험하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기 하는 거지 진짜 섹시하게 잘 빠진 스포츠바이크 빨간색 한 대가 여기 딱 서 있으면은 와 좆된다 이렇게 다 쳐다보지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진짜 되게 이쁘시네요. 예. 사진 내가 공개할까봐 바로 또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하는 그런 치밀함까지 갖고 계시는데, 예, 이미 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본인의 외모가, 예, 남아있고요. 아, 진짜 이쁘시네요. 코 여기 점도 있으시고, 약간, 아, 누구 닮았다 그래야 되지? 코트야. 목소리가 왜 떨려? 형 그 정도로 이뻐? 진짜 이뻐요. 이쁘시네. 뭐라 그래야 되지? 사진 한 번만 다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예.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코트야. 솔직히 내가 제일 이쁨.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싫어요, 히히. 아, 근데 가래 때문에 미치겠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지 마세요. 예. 고양이 상이시고, 그 약간 그 저 외지래 느낌 좀 나네요. 예, 닮았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이쁘시네. 아, 닮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민요리인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좀 자세히 볼 걸 자세히 못 봤어요. 아무튼 되게 이쁘시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요, 저기 뭐야, 그 밥을 먹죠? 예, 밥을 한 끼 먹읍시다. 그러니까 꼭 외모를 봐서 밥을 먹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분을 또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한 식사 자리를 좀 개인적으로 가질게요. 그건 괜찮죠. 예, 제가 꼭 출연을 시켜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설득 좀 해볼게, 진짜로. 외모 보고 혹했잖아, 솔직히 말해. 외모가 내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 안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 이상형이랑은 좀 아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예,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오랜만에 색도 골라서 참 보기. 아, 이건 색독이 아니죠. 이건 색독이 아니죠. 진짜로 이거는 방송에 대한 의지인 거죠. 예. 코트야. 갈비 사줄 거야? 아, 뭐 뭐든 못 사드리겠습니까? 사주시죠. 사드리죠. 예. 코트야. 그래, 한밭집이나 가자. 아니야. 한밭집은 안 가요. 한밭집은 제가 누구랑 가는 줄 알아요? 코트야. 융태웅 시벨럼 오늘도 귀엽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머리 자를 거예요. 머리 자르고 그 크롭 컷 그거 할 겁니다. 크롭 컷. 내일은 머리 짧은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밭집은 요즘도 자주 다녀요. 가만 있어 보자.
한바집은 최근에 제 세차를 도와준 최근에도 갔다 왔어. 7,000원짜리 한바집. 청라에 워낙에나 그게 많아서 그 저 뭐냐 공장 단지가 많아갖고 이거 개 맛있어요. 진짜로. 예. 유튜버 아닌가요, 저거? 어. 그 이번에 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에 700만원짜리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노가다 한바집 가면 끝나. 다 있어 이런 거. 어, 한바집을 우습게 볼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 말은. 맞아. 그리고 집 가까이에 한밭집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식권 10개짜리 사면은 두 끼를 공짜로 줘요. 밥 먹고 싶을 때마다 가가지고 카드로 찍 하고 그러고 밥 간단하게 딱 먹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슬리퍼 찔찔 끌고 집으로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함세권이 최고야 최고. 라이프랑 한참 한밭집에 완전 매료돼가지고 꽂혀가지고 예, 청라에 있는 한밭집들 싹 다 뒤지고 다녔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다 먹어봤죠. 아무튼 나는 뭐 하나 꽂히면은 그냥 직진이야 직진. 제가 응아 싸고 와서 바로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예, 응아만 싸고 와서 바로 컨텐츠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랄프가 뭐 영상을 잠깐 틀어놓을래? 아니면 뭐 어떡할래? 영상 틀어볼게요. 그래 그래 그래. 자, 응아 싸고 와서 예.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는 뭔 옷을 그렇게 빼다 입었냐? 어디 나가냐? 아니 아니 그 안 갈아입은 거예요. 갔다 왔어. 아 갔다 와서 안 갈아입은 거야? 예, 귀찮더라고요. 어. 할아버지야? 예. 너 그거네. 그 할아버지네. 그 할아버지네. 아, 그 춤 잘 추는 할아버지. 어, 어, 맞아 맞아. 근데 그 젊은 사람이거든요. 잘 쓴 사람이래요. 맞아 맞아. 뭐 볼까요? 뭘 한번 쓱 볼까요? 최신 이거는 봤어요. 초반에. 옛날에 옛날 거요? 아니야, 아니, 영상 틀어. 예. 코트야, 소통하자 랄프야. 아니야, 아니, 소통할게요. 예. 아, 이발 했습니다. 예, 머리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저는 누구와는 다르게 이. 예. 한 말은 지키거든요. 예, 저는 머리 깎아야겠다 하면 바로 깎아요. 예, 누구처럼 한 달 동안 버팅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결단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코트야, 네 형 좀 데려가라. 랄프야, 진짜 저런 독하게 나태함은 살면서 처음이다. 가자고 하면 안 가고, 예.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막상 제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바이크 타론도 잘 나가요. 이제 그 뭐든지 뭐 머리를 깎든 밥을 먹든 예, 바이크를 타고 가는 코스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또 한번 인간 윤태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딱 그 코스를 짜야 돼요. 코트야, 목도 잘 입고 잘생긴 날 구형 퀵뷰 주대요. 아하, 10개는 좀 에반데요. 예, 제가 제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이제 그 좀 퀵뷰가 많지 않아가지고 예. 이벤트는 이제 다음번에 좀 모이면 쌓이면 하도록 할게요. 코트야, 직권
직권 남용 묻혔다. 예, 목탁님은 안 드릴게요. 예. 늦으셨어요. 이 직권 남용도 여러 번 하면 안 되거든요. 잡혀가요. 알게 모르게 해야 됩니다. 예. 코트야. 랄프 근데 연애하더니 점점 잘생겨지노.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배가 좀 고플 텐데요, 형님께서. 코트야. 빵으로는 안 될 텐데. 나 보너스 챙겨줘. 아, 우리 행실장. 행실장은 또 퀵뷰 코트야. 줘야죠. 밀당 뭔데 설레냐? 딱 한 달 드릴게요. 행실장은 딱 챙겨 넣을게요. 예, 월급. 월급 드렸습니다, 행실장님. 그러게 목이 안 좋은 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 월급도. 예,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코트야. 랄프 형 옷도 잘 입고 섹시해요. 나랑이시여 뽀뽀 쪽. 뽀뽀 쪽 감사합니다. 머리 조금 정리하고 이 다운펌을 했습니다. 예, 머리가 이 한 다운펌 하고 한 15일만 지나도 버섯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저주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탈모에 비하면 예, 조금 낫다. 예, 이 말이죠. 조금이 아니죠. 한참 낫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형님들 실언을 해버렸네요. 예. 읽기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탈모계 형님들 건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 뿌리의 방향도 중요하더라고. 머리. 2주에 한번 샤워해요? 2주에 한번 샤워하면은 여자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트야. 염증 수치가 예. 높으면 발에 마시면 2일에 한번 해야죠. 영양제 찾아서 먹여. 적어도 2일에 한번 해야 됩니다. 예. 코트야. 그게 아까 보니까 옷도 이쁘게 입으셨다. 아, 키티아님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그 뭐야 그 에어백 바지 예, 제가 야무지게 결제한 다음에 보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5월쯤에 온대요. 예. 그 다운펌 안 해도 옆머리 잘 커트 해주는 그게 아니라 예.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아무리 잘 잘라도 뜨는 건 오지게 뜹니다. 코트야. 뽀또 해주실 수 있죠요? 뽀또. 다운펌 무조건 해야죠.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좋았습니다. 그게 예. 뭐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가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 가통을 좀 하고 있었어요. 가통? 예, 영상 보자고 했는데 다들 싫어하시는 눈치시기. 아, 진짜로? 예, 가통 좀 했습니다. 가통 좋지. 오, 살겠다. 가통의 시간 너무 좋았다. 하블리 병삼열 뭐야 이거? 하블리 병삼열을 넣는다. 하블리가 뭐? 하블리 뭐 BJ분이에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떠나세요. 회장님 수고하셨어요. 퐁퐁당한 열혈. 이래도 부캐로 몰래 봉수고 있다고. 뭔 소리야. 행운아 넌 미친놈이냐? 이게 뭔 자료야 이게. 행실장이 퀵뷰까지 드렸는데 이기를 꼬 이상한 행동을 하네. 아,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느닷없이 쪽지 내용을 까고. 레전드님 뭐니. 갑시다. 어떤 카페 인기글 저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너가 정상이 아닌 것 같긴 하다. 미안하다.
자꾸 싸매. 뻗겨. 안경 앞에 있으면 돼요. 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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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 좋대네. 존나 시끄럽죠. 뻗다. 그 꼭 개구리 같지 않아? 그 무슨 프로그로 끝나는데 건들면 이렇게 오는 개구리 있는데. 예, 그 느낌 나네 살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컨텐츠 경매를 끝나고 오슈를 나중에 해 주면 안 돼. 물어보시는데 아 이거야. 링크 이랬어. 그래. 나 얘가 호두 개구리 아닙니까? 아 진짜 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태어났을까? 어우 너무 싫다. 코트야. 개구리는 뻗다. 띵띵땅땅. 고맙습니다. 이제는 잘 춘다. 왜 잘 추노 태훈아? 키우 키우 키우. 이제는 진짜 잘 춘다. 춤에 좀 뭔가 일가견이 있나 봐요. 엄청 잘 춰요. 예.